เราฮัลโหลอันยองเซลโอ้อรุปเก้โอ้ยกู어렵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라이브예요. 하지만 이게 우리네 삶 아닙니까? 자, 어쨌든 아, 정말 이게 제가 절전 모드 그거를 꺼놨더니 이제 갑자기 꺼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절전 모드 켜놓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니 MBTI 내용 마무리라도 하고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시 왔고요.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3시리즈까지 왔는데요. 이번 라이브 지금 4%에서 멈춰 있습니다. 근데 절전 모드를 해놔서 아마 4%로 계속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했죠? J이고요. 뭐 제가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일에는 계획적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그렇게 막 J는 아니다. 근데 나름대로 계획을 좀 세우는 사람들을 은근 좋아하고, 근데 또 뭐 딱히 계획적이지 않은 것도 뭐 그렇게 불편하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일에 있어서는 계획적이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헉, 이건 또 뭐야? 오. 아, 이게 INTJ하고 T가 또 있었잖아요. 그게 민감형이란 뜻인가 봐요. 아, 이게 뒤에 두 개밖에 안 뜨는 거예요. ISTJ하고 T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거가 마지막 알파벳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민감형과 확신형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아, T랑 A밖에 없구나. 오케이, 오케이. 베개가 너무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자, 민감형이 저는 79%가 나왔어요. 21%가 확신형이고, 민감형이 79%. 오, 이거 굉장히. 네, 민감형. 이름 아니고요. 민감형 아니고, 이제 민감하다, 뭐. 민감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스트레스에 민감합니다. 이들은 급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으며 성공을 중시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며 자신을 개선하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뭐 완벽히 공감? 되진 않지만 뭐 민감하다, 뭐 예민하다, 뭐 이런 단어들은 저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INTJT가 나왔습니다. INTJT 뭐 사실 하나 바뀐 거니까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MBTI는 끝났고요. 네, 이제 짝짝짝짝. I don't understand, but I love you, Ban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for your pure lov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ir, when you reply me, what is me?
박수. 네, 박수. 박수.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INTJ T 한번 INTJ T이신 분들이 또 어떤 분이 있는지 한번 보긴 해볼까요? N T J T INTJ T는 어떤 사람인가? INTJ T는 어떤 사람인가요? 좀 이제 솔직하게 적으신 분들이 있을까? 아, 이게 이렇게 나오진 않네. 아, 여깄다. 오, 뭐야? 한국에서는 전 인구의 3%래요. It's only 3% in Korea. Is INTJ. 전 세계는 전 인구의 2%. 굉장한 걸? 오. 에너지 낭비를 싫어한대. 책벌레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는데, 아, 저책안 읽는데요.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실행에 옮기는 거잘 못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일단, 뭐, 그렇다고 합니다. INTJ 특징, 진입장벽 높은 유형.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MBTI는 끝! 끝. 일단 오늘 뭐 라이브 굉장히 우당탕탕이었고 또 얼렁뚱땅이었지만 우당탕탕 얼렁뚱땅 라이브였지만 시청해주신 우리 올리비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아리가또고자이마스. 谢谢你们. 코쿤카. 뭐 그렇고요. 어쨌든 뭐냐 또제 새로운 방이 생긴 기념으로 또 이렇게 라이브를 키니까 굉장히 기분 좋고 잠시만요. 그 제가 이참에 또 룸투어를 한번 싹 한번 해드릴까요? 이제 한다고 했었으니까. 제가 조금 정리를 하고 룸투어를 바로 한번 조명도 좀싹 켜고 약간 제가 평소에 어떻게 있는지 평소라고 하면 당장 보여줘야 되지만 어쨌든 근데 조금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정리를 조금 하고 선풍기가 두 개나 있어요. 방울토마토도 좀 조금 더러워 보이려나? 아니요, 그렇군요. 저는 더러운 사람은 아닙니다. 아카스펄. 룸투어 잠깐 해드리고 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딱3% 남았거든요? 잠깐 빼고 3% 이내로 지금 해야 돼. 지금 빼면은 3% 이내로 싹 해야 돼요. 잠시만요, 이제. 이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탁. 그렇지. 잠시만. 카메라 한번 닦고. 자, 이제 이쪽이 문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블라인드를 올릴 수 있는데,
올리면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 이제 귀여운 친구들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제 신발도 여기 밑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꽃도 이렇게 딱 돼 있고, 여기 마이크,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 캣츠 컵을 이제 약간 필기, 아니 뭐냐 이거 펜통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모자, 오늘 쓴 모자, 그리고 메두사 컵, 그리고 방울토마토, 그리고 여기 휴지 있고요. 여기 물티슈도 있고, 이제 밥 먹다 뭐 흘리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선풍기 있고, 이렇게 스나글, 이렇게 딱 조명까지. 여기 곰돌이, 이 친구가 그 유명한 무서운 곰돌이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여기는 좀뭐 그냥 녹음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좀 올려놨고, 여기가 이제 제가 조명 켜두고, 여기서 이제 딱 핸드폰 놓고 작업하고, 아니 작업한대 라이브 키고 뭐 이러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거울. 그렇습니다. 뭐 이렇고요. 딱히 뭐 특별할 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 1% 남았어. 충전기를 꽂아봐. 네, 충전기 꽂았어요. 일단 그럼 저는 이 상태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우리 올리비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다음에도 또 재밌는 라이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브를 끄고 셀카도 야무지게 찍고 올리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저녁 맛있는 거 먹고요. 푹 쉬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안녕. 뭐,